LG전자가 드디어 스마트폰을 접습니다. 폴더블 스마트폰을 만드냐고요? 아닙니다. 사업부를 아예 없앤다고 합니다. 사이언, 초콜릿폰, 프라다폰의 전설을 썼던 LG전자는 다른 회사들이 폴더블을 만드는 마당에 어쩌다 스마트폰을 접어버리게 됐을까요? 블로터 IT통신소 이번 시간엔 LG전자의 스마트폰이 어떻게 흥하고 또 어쩌다 망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IT통신소. 혹시 LG가 무엇의 약자인지 아시나요? Life is good? 지금은 그렇지만 그때는 아니었습니다. 30대 이상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바로 그 이름, 럭키 골드스타, 일명 금성사입니다. 럭키 금성이라 불리던 이 회사는 1995년 LG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LG전자의 휴대폰 역사는 바로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이 폰이 바로 LG전자가 만든 첫 휴대폰, 화통입니다. 과거 금성사 시절 만든 셀스타의 후신이었죠. 무게 178g, 길이 140mm라니 지금 봐도 꽤 슬림화된 폰입니다. 1997년 PCA용 단말기를 만들면서 LG전자는 새 브랜드를 출시하는데요. LG전자의 르네상스를 이끈 바로 그 이름, 사이언입니다. 출시 당시는 귀족의 자제라는 이름의 CION을 썼는데 2000년대부터 사이버온이라는 의미의 CYON이 됐죠. 사실 사이언은 출시 초기 그다지 호평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날로그 방식의 통신망을 쓰던 마지막 세대이기도 했고요. 또 LG전자의 휴대폰 기술력도 그렇게 받쳐주진 못했죠. 몇 년을 절치불식하던 LG전자는 2005년 엄청난 물건을 하나 꺼내듭니다. 바로 이 제품이죠. LG전자 휴대폰 최대의 역자, 전설의 레전드, 바로 초콜릿폰입니다. 리얼블랙의 매끈하고 세련된 디자인, 그리고 당대 최고의 스타인 김태희와 현빈, 다니엘 헤니를 앞세운 이 모델로 LG전자 휴대폰은 우뚝 서게 됩니다. 당시 LG전자는 어떤 휴대폰을 만들었을까요? 글로벌 2천만 대를 팔아치운 초콜릿, 명품 브랜드의 이름을 빌린 프라다, 지금은 안쓰리 된 빅뱅과 2NE1이 광고한 롤리팝이 있습니다. LG전자는 이들 폰과 함께 짧지만 달콤한 휴대폰 르네상스를 걷게 되죠. 사실 이때는 LG전자의 휴대폰 기술력이 물이 올랐다고 평가받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LG 필립스 LCD가 만든 디스플레이, 그리고 디자인도 세련됐고 인터페이스도 우수했죠. 한때 삼성보다도 휴대폰 완성도가 높다고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LG의 휴대폰 몰락은 바로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2007년을 되돌아봅시다. 스티브 잡스가 세기의 발명품이 될 아이폰 1세대를 선보였고요. 삼성도 블랙잭과 미라지라는 이름으로 스마트폰을 출시하며 갤럭시 시대를 준비했습니다. 모바일이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흐르는 건 너무나 자명한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LG전자 모바일은 피처를 고수했고 또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당시 글로벌 컨설팅 업체 맥킨지가 LG전자에 낸 보고서에 스마트폰을 찻잔 속 태풍이라 평했고 LG전자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설이 있죠. 진위는 불명확하나 LG의 스마트폰 전환이 늦었던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LG전자의 헛발질은 꽤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뉴 초콜릿, 프라다 2와 같은 고가형 피처폰에 주력했죠. 그리고 2010년 LG전자 모바일 사업부는 무려 7,088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냅니다. 대표가 바뀌었고 LG는 2010년 옵티머스로 뒤늦게 스마트폰에 전력 투구하게 되죠. LG가 그나마 스마트폰으로 분전했던 시기가 바로 2013년경입니다. 안드로이드 OS 안정화에 성공했고 옵티머스 G 프로도 북미 시장에서 점유율 10%를 차지하는 데 성공했죠. 당시 LG전자는 삼성과 애플에 이어 분기 기준 점유율 3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LG전자는 또 한 번 무너집니다. 옵티머스 G 플렉스2와 G4가 저조한 성능과 발열, 또 무한 부팅 문제 등으로 신뢰를 잃게 된 겁니다. 2015년 LG전자 모바일 사업부 영업이익은 단 2억 원, 사실상 제로 마진이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LG전자 스마트폰을 망친 주범이 등장합니다. 바로 모듈형으로 나온 G5입니다. 빗샘과 잔상, 내구성 논란 등에 빠지며 LG전자 모바일 사업부는 회사 전체의 실적을 깎아먹는 부실 사업부로 전락합니다. 이후 LG전자의 스마트폰 행보는 눈물날 지경입니다. G 시리즈와 V 시리즈는 수많은 스마트폰을 만들었지만 결국 브랜드 자체가 없어졌죠. 2020년엔 프리미엄 라인업으로 벨벳과 윙을 출시했지만 모두 부진했습니다. MC 사업부는 2015년 2분기 이후 단 한 차례도 영업이익을 내지 못했습니다. 지난해까지 기록한 영업적자가 무려 5조 원. 네티즌 사이 LG가 Life is good이 아닌 Life was good이라 불리는 게 바로 LG전자 모바일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일 LG전자 이사회에서 MC 사업부 영업을 정지하겠다고 밝혔죠.
그리고 마지막 유산이었던 LG 롤러블도 결국 피지 못한 꽃으로 남게 됐습니다. LG전자 휴대폰을 보면 딱 떠오르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노키아입니다. 고급 휴대폰으로 세계를 흔든 노키아는 한때 핀란드 경제를 먹여 살리는 기업이라 불렸죠. 하지만 스마트폰으로의 변화에 둔감하다가 결국 마이크로소프트의 모바일 사업부를 매각하게 됐습니다.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 포기가 자연스럽게 오버랩되는 이유입니다. 블로터 IT 신소, 이번 시간은 LG전자의 모바일 흥망성쇠를 다뤄봤습니다. LG의 성공과 실패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배우셨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주제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T 신소, 다음 이 시간에